감정 전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yes or no만 할 때 있잖아요. 응, 아니만 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꼭 그럴 때마다 응하고 히읗 히읗 아니면 응하고 느낌표, 네, 물결표, 점점을 꼭 항상 붙이는 게 저는 항상 그게 걱정돼요. 뭔가 혹시 내가 너무 건성건성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래서 저는 항상 내도 냉 아니면 냅 이렇게 하고 느낌표나 점점을 꼭 써요, 항상. 사실 그 용건이 있을 때도 어쨌든 그걸 전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의 메시지를 봤을 때 그냥 정말 할 얘기만 딱 하고 밥 먹었어 뭐 오늘 이거 해라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좀 딱딱하고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 전달을 하면서 용건을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감정 전달을 선택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뭔가 제 주변에 연락하는 사람이 뭐 멤버들, 가족들, 회사분들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답으로 하고 보통은 용건이 있으면 전화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어렵네요. 감정 전달? 아, 이거는 케바케인데 이거 참 뭔가 중요한 상황이다. 아니 회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고 아니 멤버들한테 뭘 말해야 되고 나에 대한 걸 빨리 알려줘야겠다. 뭔가 일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할 때는 되게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감정을 담아서 쓰고 그런 게 아니면은 진짜 깔끔하게 그냥 용건만 딱 하고 끝내요. 엄청 케바케입니다. 저는 일식이 너무 화가 나요. 왜냐면 안 일식은 차라리 안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식은 읽었네?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하네?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읽은지 모르고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가? 아니겠죠? 읽씹은 진짜 뭔가 무시받는 느낌이에요. 근데 안 읽씹은 사실 저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 읽씹이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원래는 읽씹이었거든요. 근데 저 멤버 중에 그 우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안 읽씹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이 없어요. 그렇게 다음날에 스케줄 갈 때 우석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석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메시지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일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와 얘는 진짜 그러지 마라 제발 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읽씹이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거라는 걸 알았죠. 안 읽씹이요. 아 이게 그 제가 이 와치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한 것만 기억하고 답장하는 걸 항상 까먹어요. 근데 우석이 그 친구는 이 와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 친구보다는. 뭔가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정말로 읽고 나서 아 답장해야지 했는데 급하게 또 뭔가 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답장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것 같아요, 읽씹이. 그래서 저는 안 읽씹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분명 고민할 거예요. 제 성격상 고민하고 연락한다. 이게 저의 문제인데요.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전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항상 오랜만에 안 분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서 까먹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너무 까먹어요. 큰일 났어요.
저는 장문이요. 장문이 더 많은 장문이요. 것 같아요. 저는 단답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답 대신에 뭔가 좀 이모티콘을 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여운 이모티콘. 많지 않다. 가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약간 이거를 지금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인 거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대답하는 게 밀릴 때도 있고, 약간 귀찮다고 해야 되나요? 귀찮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귀찮다? 아니, 팬분들이랑 하는 거는 안 귀찮아요. 절대 안 귀찮고 재밌는데, 뭔가 일상생활에서 메시지가 오면 그렇게 좀 귀찮을 수가 없더라고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적도 많아요, 사실. 가끔 제가 미안해가지고 차라리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내가 덜 미안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아요. 옛날에 그 R 있었던 시대가 좀 그립기도 하고, 미안해 R이 없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뭔가 쉬는 날도 일적으로 연락이 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메시지 하기도 너무 뭔가 귀찮기도 하고, 또 제가 타자가 내려왔고 이게 빠르게 하고 싶은데 빠르게 안 되면은 제 자신한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치다가 가끔씩 아 이거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추천한 노래는요, 이제 팬텀원의 저도 유명한 노래인데요. 유니버스가 들으면 이제 웃을 거예요. 멤버들 이제 그만하라 하거든요. 사실 이게 제 자작곡인데 제가 너무 많이 저 어디에 가든 추천을 해가지고 멤버들은 이미 질려있는 상태고 유니버스도 너무 많이 듣지 않았을까. 하지만 명곡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팬텀원의 저도요 추천합니다. 나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는 여름 속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일단 저희 원앤오프가 이번에 또 여름 속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름 속이라고 하면은 바로 아 원앤오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름 속을 골랐습니다. 더보이즈의 환상 고백이라고 그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제가 도입부에 딱 시작에 나와요. 근데 저희 더위분들이 그 환상고백에 저의 파트하고 목소리를 엄청 좋아해 주셔갖고 그 곡을 들으면은 조금이라도 제가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이 많은데, 뭔가 저희 팀의 대표적이고 지금 시기에 들으시기 좋은 저는 에이티즈의 웨이브 노래를 추천하겠습니다. 저희 웨이브가 처음으로 음악방송에서 1등을 하기도 했고, 지금 노래에 딱 알맞는 여름 노래, 청량 가득한 노래이고 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뭔가 저희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여서 저는 웨이브를 추천드렸습니다.